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이날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여리고. 네. 미국말로 하면 제리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은 뭐 하러? 누구를 만나러 여리고로 갔을까요? 예? 예,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라는, 그 당시 직업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 및 여러 그 지역 팔레스타인 뭐 왕창 다 정복을 하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둬야죠. 그렇죠? 근데 로마 정부는 누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 유지,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포들로부터 어떻게 동포들로부터 돈을 뜯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 좋은 직업이 아니요. 아주 가장 심각한 증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 왜 그래요? 이제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세금을 어떻게 해요? 미운 놈은 세금 막 때리고, 예. 또 쓱싹 또 뒷돈 주는 사람은 세금 적게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비리에, 예. 그 정말 세리 그러면 비리 이렇게 통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피를 빨아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그래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아주 그 주위 동족들의 가장 큰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세리만 해도 증오의 대상인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요? 세리장이야. 여러 명의 세리를 거느리고 아주 넓은 지역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부자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세리같이 나쁜 놈들이면 이건 뭐 도덕적으로 뭐 진짜 나쁜 놈들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세리들은 완전히 왕따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또 교회 가봐야 왕따 시키고 가봐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세리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세리들 갈 곳은 딱 이미 정해져 있다. 어디다? 지옥이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돈은 많아서 부자로 살기는 사는데 사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증오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전부
아주 미워하고 눈도 맞추지 않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참 돈은 많아서 막 괜찮은데 사회적으로는 아주 어렵게 불행하게 살고 있고 또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선해요, 악해요. 참 자기들 자신을 볼 때도 참 자기들은 악한 사람.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세리는 분명히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도 그들 자신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으면서 그런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여리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왜 여리고로 왔을까? 사실은 이 삭개오를 만나러 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로 갔을까?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갔어요. 누구를?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방문합니다. 네. 자기를 방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네. 성령으로 참 그 베드로나 그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친구 빌립 또는 나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댕기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무섭기만 하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에서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시내로 들어가서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꼭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보려고 다 나와 있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 자, 문제는 이겁니다.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이 왜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삭개오가 호기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싶어 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온 여리고 시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 구경하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근데 삭개오는 얼마만큼 보고 싶었냐? 그거를 한번 봅시다. 얼마만큼 보고 싶냐?
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서 쭉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보기 위하여 그게 길가에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냥 쭉 달려가서 예수님은 저기서 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못 보겠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저 앞에 보니까 뽕나무가 길가에 서 있어. 그래서 글로 뛰어갔다. 달려가.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달려갔다.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이 뛰는 것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특히 누가 뛰는 거? 나이가 좀 든 어른들이 특히 노인들이 뛰는 것을 아주 아주 나쁘게 봤습니다. 예. 네. 네. 그거 삭개오는 잘 알죠.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삭개오가 뛰려면 뭐 불구하고 뛰어야 돼. 네, 염치 불구하고 뛰어야 돼. 예. 네.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체면 불구하고 보고 싶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무조건 봐야 되겠다. 자,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만큼 보고 싶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각 지역마다 세리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만이 예수님이 체면 불구하고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게 될 것을 그 코스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자, 여기서 도무지 삭개오라는 그 나이에 사람이 그 군중들이 여리고 시민들이 쫙 길가에 지금 서 있는데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 이거는 정말 굉장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예수님의 소문은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근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문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 중풍병자, 문둥병 환자들은 왜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돼 있고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게? 그렇죠.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 죄인, 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녀석들을 벌 주기 위하여 하나의 천벌로서. 그래서 중풍 맞았다 그러면 그건 천벌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네. 우리가 풍 그래요. 그렇죠? 풍은 바람입니다. 그 중풍 걸렸다는 말을 옛날 우리 한국말로는 풍 맞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풍, 이 바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서 하나님의 영을 풍이라고 불러서 바람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력하게 내릴 때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확 불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 바람 맞았다. 바람 맞았다 그러면 실제 바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머리를 때려가지고 사지가 반신불수가 되고 그런 거를 푹 맞았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대갈통을 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풍병자들이 가장 심각한 벌을 받았죠. 이 중풍병자들 걷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중풍이 탁 걸리면 참 한심한 거예요. 모든 주위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참 중풍 걸리면 참 한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은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천벌 받은 거예요. 뭐로? 채찍으로.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이 등에 이렇게 채찍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많아서 걸린 병인데 죄가 많아서 받은 형벌로 온 그 당시 백성들이 알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더니 어떻게 중풍병자도 치유시켜버려. 문둥병자도 치유시켜버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이 병자들을 고친 일입니다. 그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 중풍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병들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왜 고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쳐버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가 와서 낫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중풍에 걸리게 했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중풍을 싹 치유해버렸어.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보다 더 뭐요? 더 세요 안 세요? 더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 그 당시 바리새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환장하겠는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던 것이 다 어떻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소문이, 야, 그 예수는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러면 이 삭개오는 지금 병은 안 걸려 있어요. 병은 안 걸려 있지만은 앞으로 자기가 죽으면 천벌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문둥병자들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줬다는 중풍병, 문둥병을 낫게 했다면 그것은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높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 병을 하나님보다 낮은 사람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 고쳤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여기 우리 회복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낫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안 날 사람들이야 또. 우리 임선생한테 물어보세요. 죄 많은가 적은가. 그 죄가 문제가 아니야.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런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알기로는 그 병, 그 문둥병, 중풍병자들은 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네, 그런 하나님 필요해. 자기 같이 죄가 많고 남의 돈을 많이 등쳐가지고 부자가 되고, 응? 그런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자기 같은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자기도 지금 교회에 가면 모든 세리 같은 나쁜 놈들은 뭐예요? 지옥 간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있어요? 마태라는 제자도 있어요. 이 마태는 직업이 뭐게? 세리야. 이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날 이 시내 길가로 나와서 쫙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호기심으로 나왔고, 그러나 삭개오는 뭐 때문에 지금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보고 싶었어요? 자기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이때까지 자기가 배운 조건적 하나님으로는 자기 같은 놈은 뭐예요? 이거야. 완전히 지옥형이야.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방문하신다기에 그렇게 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도록 만든 그런 그것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삭개오야. 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너는 구원 없어. 천국 못 가. 그러나 봐. 문둥병, 중풍병. 너 어떻게 고쳐줘요?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조건 없이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고쳐줘. 그래서 그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삭개오 생각. 그렇다면 나도 나같이 이렇게 악한 세리도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희망이 보였다. 그래서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여리고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랬으면 제가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예, 여리고에서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뭐 때문에? 그때는 강도들이 우글우글했어. 아시겠지? 그래서 또 멀어서 걸어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예수님 보고 여리고로 가봐라. 삭개오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거기로 오신 거고, 삭개오는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봐야지 하고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가게,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무엇을 더 알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야 돼.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결국은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자, 예수께서 그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가 있는 그곳,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그 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봐야 됐습니까? 우러러 봐야 됩니다. 네, 우러러. 그래서 이 우러러 본다는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 뿐이지만 참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러러 보시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도 예수님, 이 정치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번 말썽이 됐죠. 그 오바마 대통령 때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바티칸에 교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데 오바마가 어떻게 인사를 하는데 오바마가 이 머리가 너무 내려간 거야. 교황은 그냥 이랬는데 오바마는 크 이래버렸어. 그래서 미국의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이 그만큼 고개를 숙일 필요가 뭐 있냐. 교황보다 미국 대통령이 높은 거 아니야? 이래서 하면서. 그래서 누가 높으냐 가지고 누가 더 낮은 자리에 앉느냐, 윗자리에 앉느냐, 이게 그 정치계에서는 이게 암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권위주의적이신 분은 전혀 아니다. 인간이 나무에 올라와서 자기보다 높은 데 있어도 예수님은 그 아래에 와서 그 정말 세리 같은 삭개오 같은 그 세리를 우러러 보실 수 있다. 왜? 그 삭개오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권위 같은 거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권위를 초월하는 겁니다. 폼 안 잡아요. 사랑이 최고지.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 오, 삭개오야, 이름도 알아. 와, 이거 보면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목적은 누구를 만나러 왔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요? 삭개오를 만나러 온 게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가 자기를 그토록 보고 싶어 했다는 그 마음을 알고 삭개오를 만나러 왔다. 온 여리고 시민들이 다 예수를 보고 있지만, 삭개오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거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려오기도 전에 빨리 내려오라 그래 놓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와,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말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은 이런 이방인 삭개오나 뭐 특히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안 되고, 예, 특히 밥 먹는 것도 안 돼. 그리고 더 안 되는 거는 뭐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것도 안 돼. 그리고 더 안 되는 건 뭐예요? 그 집에서 하룻밤 잔다? 이거는 유대인이 그런 개 같은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 그 예수님은 그런 거는 필요해 안 해?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무리겠다. 그 말은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 한 인간으로서, 그런 세리나 사람들이 너를 다 미워하고 대격하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은 무슨 말밖에 없어요?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집에 빨리 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내려와 삭개오. 빨리 내려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내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지. 맨 내려와. 내려와서 무릎 꿇어. 너 죄 지은 거 많지? 다 회개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취급을 해주지. 이런 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한 게 전혀 아니죠. 그죠? 빨리 내려와.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사람만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 제가 이제 이제 인기가 좋고 그럴 때, 특히 이제 안식일 교회 안에서는 저를 이제 각 미국에도 교회가 많아요. 한국 교회도 많고 한국에도 한국 교회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각국에 안식일 교회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교회를 가면 일주일씩 집회를 했어요. 그 저는 그 당시에는 일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교회, 다른 교회를 계속 방문해요. 그게 1년 내내 갔어요. 참, 우리 본부장님 참 많이 힘들었어요. 여자가 가정도 없이 매번 남의 집에 가서 자고, 호텔에서 자고,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면 뭐예요? 또 비행기 타고 다른 교회 가서. 참, 여자로서는 그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활을, 한, 오랫동안 했어요. 십몇 년을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가면, 여러분, 교회마다 자기 집에 박사님을 모셔야 된다, 이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서로 모시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면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에게는 3일 하고 그 다음에는 4일 뭐 묵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 묵게 되면 그 온 식구들이, 그 집 식구들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가문의 영광. 이상구 박사만 해도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하룻밥 먹었다. 그러면 이게 가문의 영광.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회개도 안 했는데, 왜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실까? 그거는 여러분 삭개오가 벌써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회개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어떻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즐거웠을까. 세상에 교회를 가도 교회에서 다 내쫓았어, 삭개오를. 아시겠죠? 여기 당신이 올 때가 안 된다.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만 받아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많이 자기를 어떻게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 취급을 해요?
맡겨도 역시 하나님의 뭐니까? 자녀니까. 모든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악질 세리장 취급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해줘요?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로서는 그 순간이 아주 꿈 같은 순간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자기 자녀 취급을 해 주셨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못할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죄인의. 어떻게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냐 이 말이야. 네.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리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를 뭐요? 않는다. 그리고 지옥 보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석회가 너희 집에 가서 가자. 오늘 하룻밤 먹고 가야지. 석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누구 대접을 받은 거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접을 받은 거야. 그렇죠? 석회가 감동했습니다. 감동. 역시 예수님은 내가 바라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구나. 악한 자일지라도 인자하신. 이거를 삭개오는 그 복을 그냥 왕창 받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예? 예수님이, 이게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삭개오. 너 돈 많이 처먹었지? 너 전 재산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고려해보지. 천국에 보낼 자물.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신 게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나는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이 완전히 자기 자녀의 인간 대접을 탁 해주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니까 삭개오는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뭐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말라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인간 취급을 해줬다면 나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이제는 뭐보다 더 중요하다?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이 반, 다, 죽겠으며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고 만일 어떤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네 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지 말라. 회개해라는 말 뭐예요? 안 해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그 결과로 이렇게 회개라는 것이 저절로 어떻게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네가 회개하면 병을 고쳐줄 것이고 네가 회개하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고 이런 조건을 내세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왜 안 치는 거예요? 별로예요? 그 예수님 그런 분이다. 그래서 제가 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고 싶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탁 나타내 보이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팍팍팍팍 켜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해줬다는 구원이야 벌써 한 거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그 구원 그러면 그 구원 천국 구원 그거는 다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자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그건 예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왔다. 삭개오 집에 뭐예요? 예수님이 왔다. 삭개오 집이 뭐가 되었다? 천국이 되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즉 삭개오도 뭐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리고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 그래서 혈연적으로 유전적으로 얘기하면 이 삭개오는 이방인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예, 유전적으로, 혈연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인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 혈연적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뭐예요? 낫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말은 삭개오는 어떻게? 삭개오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축하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예.
이런 거. 그 차이 복음은 신나는 거예요. 힘나는 거예요. 응? 정말 박수가 아니라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는 게 복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이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인자.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온 목적이 뭐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 잃어버린 자. 지금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만들어 놓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착한 사람을 천국 보내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자꾸 뭐예요? 착하냐? 안 착하냐? 말 잘 듣냐? 말 잘 안 듣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별을 해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뭐예요? 구원하지 않는 걸로 그런 조건적 생각에 우리가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딱 보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즉, 세리냐, 무슨 아주 착한, 교인이냐, 이거를 떠나서, 세리든, 뭐, 누구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착하냐 안 착하냐 말 잘 듣냐 안 듣냐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를 뭐예요? 말고 말아. 하나님 쪽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해요?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본래는 누구 거란 말입니까? 본래는 내 건데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래는 내 건데 잃어버렸다. 사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도망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즉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버림에도 불구하고 탕자 아버지는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잃어버린 자가 자를 다시 찾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불러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로.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그것이 세리든 착한 교인이든 누구든 아무 차이 없이 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김정은이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다시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다 이 말이에요. 예, 잃어버린 자.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어. 이 드라크마 비, 소위 그 드라크마 비유라고 그럽니다. 이 드라크마는 값이 그 당시에 제일 비싸게 나가는 은전이야, 은전. 그 요즘 우리 지폐로는 5만 원권과 같은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 열 드라크마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가 떨어져서 또르르 굴러가지고, 찾을 수가 뭐예요? 없다. 이래요.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방에 있는 불은 다 켜고, 응? 가구를 어떻게 옮겨가면서 그거를 찾을까 안 찾을까 찾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가 떨어져서 또를 굴러서 지금 안 보이는데 나머지 아홉 드라크마나 주인을 떠나버린 한 드라크마나 다 갖다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자는 찾을 때까지 방을 썰어가면서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여자로 치면은 잃어버린 뭐예요? 그 한 드라크마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뭐 봉사를 많이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거를 따져서 조건적으로 차별을 두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감동해. 나 같은 놈도 어떻게?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는데 그 놈을 이상구 같은 놈이에요. 웃기지 마라 하나님. 그랬는데 찾아서 이렇게 상구야. 천국은 네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좋겠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죠?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우리 인생이 뿅 간 얘기. 나 같은 놈도 영생을 뭐요? 믿기만 하고 하면 영생을 어떻게 얻었대? 영생 한번 고려해 볼게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기만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그러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암 낳는 것보다는 일단 잊어버리세요 하면 잊어버리고 뭐를 생각해야 돼? 나는 영생을 어떻게 얻은 사람이야 지금. 나는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가진 사람이야. 그렇죠? 그거를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암을 낫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거 낚았나? 응. 그러지 마시라 이거야. 그거는 내가 내 목숨을 건지려고 내가 걱정하고 그래서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아, 암 이거 하나님한테 맡겨버려. 뭐 내가 뭐 죽어봐야 뭐요? 눈 뜨면 어딘데? 잠깐 죽었구나 하다가 눈 턱 뜨니까 어딘데? 천국인데.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발 좀 암은 어떻게 탁 잊어버리고 천국 꿈이나 꾸실 때 그때 여러분이 생기를 가장 많이 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케오처럼 나에게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희망이 있어. 내가 희망이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다르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회개입니다. 정말 나를 이미 하나님 자녀로 해 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 그러면 나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참 믿기가 힘든 거지만 성령을 받으면 이 놀라운 복음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기쁨 속에서 힘차게 생기 넘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수록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참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살수록 우리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놀라운 하늘의 치유, 사랑의 치유, 생명의 치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싶다. 좀 더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정말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동안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